미국은 4,000번, 우리나라는 무려 5,500번까지 견뎠다고 합니다. 이것은 목화솜이 원료인 실로 만든 천인데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종이가 아니라 이 원료로 지폐를 만듭니다. 이 원료는 뭐냐?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옷이, 명주, 섬유. 정답은? 목화솜이 원료인 실로 만든 천. 정답은? 면입니다. 그 면이라고 하죠, 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 여러분들의 책 읽는 문화를 위해 도전 골든벨이 만든 코너 도전 골든북입니다. 오늘 덕수고등학교 골든북은 미술이 재밌어지는 30개의 키워드, 지식의 미술관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렘브란트의 유대인 신부를 보고 이것으로 추정되는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 걸작 미술품을 보고 갑자기 흥분 상태에 빠지거나 우울증, 현기증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19세기 프랑스의 문호의 이름을 딴 이 병리 현상은 무엇일까요? 19세기 프랑스 문호 이름을 딴 이 병리 현상. 무슨 신드롬일까요? 무슨 신드롬? 자,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루벤스 신드롬. 아이고, 뭘 많이 적어놨네. 여기서 제가 이 밑에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적어놓은 거. 저는 그 아무도 모르는 덕수고의 2인자입니다. 제가 정교 부회장인 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 부회장이에요? 네, 제가 99대 인문계 부회장입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별로 손 드시는 분이 없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알아주세요.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몰라. 어? 홍성훈 학생이 본인을 여기서 만큼 한번 드러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뭘로 드러내볼 수, 뭘로 자신을 드러낼래요?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노래?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이라는 곡인데 지금 벌써 1년 됐네. 제 상황과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1년 뒤에도 그 1년 뒤에도 그 1년 뒤에도 널 기다려. 자, 정답은? 걸작 미술품을 보고 갑자기 흥분 상태에 빠지는 증세. 정답은? 스탕달 신드롬입니다. 예전 여인들이 고된 시집살이에서 벗어나 1년에 하루쯤 봄놀이를 나가는 것을 봄놀다라고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나들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한껏 곱게 단장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의기가 양양하여 우쭐대는 모양, 자신의 능력을 보라는 듯이 자랑하는 뜻의 이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1년에 한 번 하는 나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몸치장도 많이 하고 자신을 아주 예쁘게 가꾸고 그리고 나갔겠죠? 여기에서 나온 말로, 봄놀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의기가 양양해 우쭐대는 모양, 자신의 능력을 보란 듯이 자랑하는 모양, 이걸 뜻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자, 정답은? 의기가 양양하여 우쭐대는 모양. 정답은? 뽐내답니다.
이번 문제는 영어 문제입니다. 출제를 위해 홍순현 선생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ong time ago, a tiger came down to a village for food. The tiger found out a house. There was a child in the house, and he was crying so loudly. The mother of the child said, "If you keep crying, a tiger will come and get you." However, the child didn't stop crying. But then something happened. When the mother said, "This is here," the child stopped crying.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자, 곶감과 떡이 나왔네요. 자, 곶감과 떡. 자, 정답 확인하죠. 정답은 곶감입니다. 네, 정답은 곶감입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 최후의 4인이 결정되었습니다. 언어도 90, 몸무게도 90, 묵직한 골든벨 내가 울린다. 화이팅! 무게감 있게 골든벨까지 3학년 김대현. 덕수고 100년, 내 번호 100번. 덕수고 골든벨은 내가 울린다. 화이팅! 백주자가 100번의 만남, 3학년 김윤한. 울려버리겠어. 덕수고의 재간둥이 2학년 김규성. 자신있게 당당하게 서재일답게 화이팅! 골든벨아 기다려라, 3학년 서재이. 100년 다진 덕수, 천년 빛낼 덕수의 희망, 최후사연의 승부가 펼쳐진다. 무엇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황폐해지고 못쓰게 된 것을 이것에 비유합니다. 이것의 본래 의미는 불에 타서 검게 그을린 땅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무엇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 전쟁 때 같으면 폭격으로 인해 마을이 이거 됐다고 표현하죠. 이거 됐다. 두 글자예요, 두 글자. 화를 뺐으니까. 자,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자, 황폐, 초토, 폐지. 자, 뭐로 적었습니까? 폐지요. 폐지는 종이 아닌가요? 전면 폐지화되다, 백지화되다 아닙니까? 에이, 그런 것 같네요. 다은이 누나한테 옆에 한번,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상형이 동글동글하시고 좀 아담하신 분인데요. 잠깐만요, 그 얘기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예요, 정단 아나운서가. 제가 아담하다는 얘기 제일 싫어하는데요? 그 다음에 동글동글하다도 제일 싫어해요. 그 두 가지를 다 했어 지금. 동글동글하고 아담한 두 가지를 다 했어 지금. 확인하게요,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확인하게 좀 앞에 좀 옆에 좀 서봐도 될까요? 아, 능청스러워. 그 옆에 가서 가까이서 보려고. 네. 정단 아나운서, 어떻게 인식을 바꿔줄 기회를 줄래요? 아니면 그냥 그 인식 그대로 가져갈래요? 멀리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와보세요. 어떻게 실제로 보니까 좀 생각만큼 아담하진 않죠? 네, 되게 네, 내신하고 샤프하세요. 마음에 드네요. 정답을 안 해요. 정답 처리하죠, 이거. 어떻게 뭐 하고 싶은 말 있었어요? 아니, 누나 팔짱 한 번만. 잠깐만, 잠깐만. 제가 허락도 안 했는데. 정답은? 불에 타서 검게 그을린 땅. 정답은? 초토입니다.